캐리 거리부터가 이렇게 크게 나가는 그런 샷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확실히 양잔디에서 플레이를 하다가 이렇게 중지로 오면 공이 조금 떠 있기 때문에 네, 거리 캐리 거리가 더 많이 나가게 됩니다. 정윤지 선수도 어제 그랬는데 오늘은 많이 더 적응한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확실히 선수들이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면서 클럽을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버디 팟 정윤지 또 한 타를 줄입니다. 오늘 네 타 줄이고 있어요. 지한솔 좋아요. 오, 와. 아하. 부르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듯합니다. 박도영의 네 번째 샷. 오, 와. 좋아요. 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 너무 아까운데요. 예. 정말 좋은 칩샷이었거든요. 한번 지켜봤지만 떨어지지 않네요. 지한솔의 버디 팟. 오, 좋아. 나이스 버디. 지한솔 선수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버디 세 개째. 이번에는 이혜원. 아하. 네, 박민지 선수의 퍼스를 참고를 해서 브레이크를 거의 보지 않고 왼쪽 끝 안쪽만 조준을 했는데요. 아, 잘 밀었는데 아쉽습니다. 이혜원 역시 피칭 웨지 선택했습니다. 오, 잘 세웠습니다. 와, 이 샷은 뭐 전혀 튀지 않고 아주 완벽한 네. 샷이었습니다. 이혜원 선수가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아, 나이스 버디. 아, 선수들이 오늘 그린 공략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2번 홀에서 버디를 추가합니다. 오, 정윤지 오늘 좋아요. 네. 와, 이 버디가 들어갔습니다. 와, 어제와는 정말 다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어제는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였는데 타수를 좀 줄여야 안전한 순위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현재 63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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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아, 이 홀인원 한 방이었으면 네. 바로 타수를 다 만회할 수 있었는데요. 네, 박민지 선수는 내리막을 다 내려와서 평평한 곳에서 지금 서드샷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런을 한 5m 정도는 생각을 해줘야 할 텐데요. 와, 와. 좋아요. 네. 박민지 선수가 샷이 잘 될 때는 100m 이내 샷은 뭐 무조건 버디 할 수 있다는 오늘 퍼팅 잘 떨어지고 있는 정윤지죠. 좋은데요.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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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버디. 아, 어제 너무 아침을 많이 먹어서 오늘은 좀 적당히 먹었다고 했는데 네. 아, 확실히 감이 좋네요. 아, 지금도 스트로크는 나빠 보이진 않았거든요. 네, 티샷이 상당히 오른쪽으로 많이 열리면서 지금 남은 어프로치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와, 네. 잘하네요.
오, 네. 오, 이거 넣었어요. 와, 홀까지 상당히 내리막이 네. 있는 위치거든요. 좀 과감한 퍼스를 했습니다. 최근 두 개 대회 연속 컷 탈락을 했던 강지선 선수인데 지한솔 오, 오 네. 나이스 버디 다시 한타 줄입니다. 핀이 왼쪽에 있다면 좀 오히려 공략을 하기가 수월할 텐데 오늘 핀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공략이 되겠어요. 와, 이 까다로운 네. 샷인데 결과가 정말 좋네요. 와, 너무 잘 쳤습니다. 윤희나 선수가 5번 아이언 선택하는 6번 홀입니다. 네, 지금 핀까지 거리는 167m입니다. 오호, 네. 배소현? 아, 오늘 지금 5 오버파인데요. 한타 만회했습니다. 어제 좀 많이 이르면서 시작을 했죠. 네, 박민지 선수는 지금 왼발 내리막 경사에 공이 멈춰있기 때문에 조금 런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핀보다 약간 오른쪽을 본다면 그 경사를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 좋아요. 또 한 번 버디 기회.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붙는 샷이 나오고 있죠. 네, 이혜원 선수 공이 뒤로 넘어오긴 했지만 칩인도 노려볼 수 있는 편한 위치예요. 우와! 네. 이혜원 나이스 버디. 아, 멋지게 칩인 버디 기록했습니다. 오늘 2타 1코 있는 노승희. 자, 이 버디가 와, 하나 들어가네요. 네. 아, 오늘 버디가 나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네, 좀 답답한 흐름이었는데 드디어 한타를 만회를 했습니다. 박민지 버디 팟. 아, 지금 연속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약간 오른쪽을 브레이크를 읽은 것 같아요. 지금 브레이크 없는 위치였는데요. 남은 홀에서 좀 다 타수를 줄여야 하는 배소현입니다. 네, 프린지에서 퍼터로 선택을 했는데요. 중간 이후에는 내리막이 있어요. 와, 네, 거리감 좋았습니다. 김민별 선수 이제 경기 시작했고. 네. 첫홀부터 버디 기록하면서 2분파 만듭니다. 박해준 선수가 2번 홀에 있습니다. 자, 좋아요. 어제 2타 잃었는데 오늘은 초반 한타 만회하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버디 노리는 김민별. 네, 살짝만 오른쪽을 봐주면 되는 브레이크인데요. 오, 오늘 와, 감이 좋습니다. 네, 좋아요. 두 개 버디 모두 만만치 않았는데 네. 이렇게 멋지게 연속 버디 만들어냈습니다. 윤희나 선수 위치에서도 홀까지 내리막이 있습니다. 와! 들어갈 뻔했네요. 와, 정말 쉽지 네. 않은 위치였는데요. 오늘 퍼팅 감은 괜찮네요. 버디 퍼트입니다.
소리가 들리네요. 네. 와, 드디어 하나 떨어졌어요. 네. 자, 커트라인 스코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중요했던 퍼트를 성공합니다. 네. 김민주 마지막 파퍼트입니다. 네, 김민주 선수가 2위로 2라운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후반홀에 좀 버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핀 앞에 약간 마운드가 있는데 그 마운드 위에 떨어뜨리는 게 가장 좋아요. 오, 와, 굿샷. 네, 굿샷. 와, 오호, 네. 한 바퀴 돌아서 들어갔네요. 황유민 선수인가요? 박주영 선수. 아, 그렇군요. 네. 와, 박주영 선수가 마무리를 잘했네요. 쉽지 않은 위치였는데 아주 과감하게 잘 밀었어요. 아, 나이스 버디. 네, 좋습니다. 다시 4운드 파. 바로 바운스백에 성공했습니다. 박현경 2번 홀. 네, 굿샷이에요. 잘 굴러갑니다. 네, 러프였기 때문에 프린지에 잘 떨어뜨렸어요. 런이 충분히 많이 발생을 했죠. 선두 윤이나 자, 마지막 홀에서 후반 나인홀에서는 버디 없이 마무리하는 윤희나 선수입니다. 오늘 3타 줄이면서 선두로 2라운드 경기 끝내겠습니다. 표정이 지금 후반이 좀 답답했어요. 그렇죠. 마지막 파펫. 어제는 81위에서 드라마틱하게 순위를 끌어올린 정윤지 선수입니다. 와, 오늘 버디를 7개를 잡아냈어요. 방신실의 파펫. 네, 후반 그래도 버디로 공동 46위. 와, 오늘 샷도 좋네요. 와, 오늘 이 4번홀 화면에 나왔던 네. 선수 중에 가장 좋은 샷이었어요. 네, 굿샷. 네. 브레이크를 잘못 본 것 같아요. 네. 뒤로는 뒤쪽으로 내려가는 경사가 있어요. 와, 네. 네. 지금 약간의 내리막 경사에 떨어졌는데도 공을 잘 세웠습니다. 김재희 파펫. 와, 이렇게 18개 홀을 모두 파로 끝냈습니다. 네, 오늘 좀 아쉬운 플레이였겠지만 그래도 보기를 네. 하지 않았다는 거에 좀 위안을 삼아야겠습니다. 네. 황유민의 버디 펏. 오, 떨어집니다. 아, 네. 나이스 버디. 마운드 경사를 아주 잘 읽었습니다. 이혜원 선수는 프린지에서 시도합니다.
네, 어제 타수를 줄이지 못했던 이혜원 오늘은 그래도 두 타를 줄였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지켜봐야 하는 선수죠. 노승희. 갑자기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요. 노승희. 네, 네, 마무리 잘했습니다. 와, 오늘 경기가 좀 잘 풀리지 않았었는데 마지막을 그래도 버디로 장식을 했습니다. 네, 타수 잃지 않고 끝내게 됐습니다. 박민지 선수의 마지막 파펫 남아있습니다. 좀 신경 쓰는 펫이 남았는데요. 잘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네. 역시 뭐 저 정도 거리 펫 정말 자신이 있어요. 네. 자, 오늘은 두 타를 줄이면서 마무리하는 박민지 선수입니다. 굉장히 친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현재 선두와 세타 차 12에 자리하고 있는 황유민. 네, 핀까지 131m인데요. 8번 아이언을 잡았다는 것은 캐리로 핀에 떨어뜨리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공중에서 약간의 앞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수월한 곳에 핀이 있다 보니까 어제보다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점수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 이서영 선수가 오늘 첫 홀 더블 보기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한타 여기서 만회합니다. 남은 홀에서 좀 더 계속 줄여야겠습니다. 그 마운드를 넘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컷이 남습니다. 최은우 오른쪽으로 공략을 했는데요. 네, 좋습니다. 연속해서 버디 시도하는 황유민. 또 한 번 성공합니다. 황유민 선수가 확실히 옆그립으로 바꾸고 나서 퍼팅이 너무 좋아졌어요. 자, 한타 만회하면서 이 오버파 62로 딱 올라왔거든요. 좋은데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너무 아쉽네요. 네. 김수지 선수가 올해 일본 살롱파스컵에 다녀오고 또 US오픈에도 다녀오면서 올해 13개 대회 중에 지금 오늘 중거리 잘 들어가고 있죠. 김민별의 버디 퍼트입니다. 이번에도 들어가요. 네. 자, 김민별이 오늘 우후조 선수 가운데 전반에 가장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5번 홀 그린의 박지영. 와, 이 퍼트 들어갑니다. 와, 세컨샷 하는 위치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왼쪽으로 커브가 좀 만들어졌고 상당히 먼 거리 퍼시였는데 그렇죠. 와, 이걸 또 버디로 연결을 하네요. 김민선. 김민선 선수는 티샷이 좀 왼쪽으로 많이 당겨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남은 네. 거리가 꽤 많이 남았는데요. 와, 여기서도 이렇게 잘 붙였습니다. 네, 핀 앞에 그 마운드가 네. 있는데 절묘하게 그 마운드에 잘 떨어뜨렸습니다. 네, 이 위치에서 옆경사이기 때문에 왼쪽을 좀 충분히 봐줘야 하는 퍼십니다. 버디 퍼트 전유성 네. 들어갑니다. 나이스 버디. 한타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아쉽게 버디 놓쳐왔는데 아, 가장 먼 거리에서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1번홀부터 2, 3미터 되는 퍼스를 버디 퍼스를 아쉽게 박해준. 핀 쪽으로 좀 더 갔습니다. 네, 이 9번홀 핀에 가깝게 붙이기 쉽지 않은 핀의 위치인데요. 아주 좋은 샷이었습니다. 네. 이재영 선수도 티샷이 러프까지 왔습니다. 좋은데요. 마운드 지나서 좋아요. 와, 네. 거리가 아주 정확했어요. 네, 굿샷. 러프긴 했지만 워낙 짧은 거리가 남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좋은 샷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정예성 선수 자, 세 번째 샷 한번 했는데 그래도 나오지 못한 것 같죠. 네 번째 샷 지금 이게 아무래도 빨간색 말뚝이었다면 네. 위기를 맞이하고 있죠. 더블 보기 퍼트입니다. 아, 이렇게 한 번에 두 타를 잃으면서 2분 파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티샷이 러프로 갔던 게 네. 가장 큰 미스였네요. 러프에서 아주 좋은 샷을 보여줬죠. 네, 나이스 버디. 이제 2분 파가 됩니다. 지금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런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현경은 조리채 떨어졌습니다. 아, 네. 마운드를 잘 넘어왔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세 선수 다 런이 저렇게 생겼다는 거는 좀 뒷바람이 네, 확실히 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벙커를 지나 엣지에서 핀까지 공간이 5m가 있습니다. 와, 네. 네, 아무래도 공이 지금 그 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타핑성으로 나와질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빼냈습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와, 저는 그린에만 네. 올려도 성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와, 이게 되네요. 와. 역시 클래스가 다르네요. 박현경 네, 선수 아버지께서 지금 박수를 보내줬어요. 아, 지금 본인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와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정말 공부터 절묘하게 파고 잘 들어갔기 때문에 공이 저렇게 부드럽게 뜰 수 있는 거거든요. 위기를 잘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황유민 선수는 그린 살짝 지나왔고 네, 홈까지 오르막 네. 맞고 나왔습니다. 상당히 과감한 스트로크였어요. 오호. 네. 지금 저 위치에서 오르막이었다가 홀 지나서 또 내리막이기 때문에 박현경 가장 좋은 위치였는데 버디 만들지 못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롱퍼스에서 버디가 있었고 오히려 이 정도 거리를 지금 오늘 한타 잃고 있는 최민경. 오호. 오, 네, 굿샷. 네. 좋습니다. 스윙을 교정을 하면서 거의 15m가 늘어났어요. 와. 와, 네. 핀 쪽으로 오네요. 솟아있는 그린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박현경 좋아요. 네, 굿샷. 네. 잃었던 타수 만회할 수 있습니다. 최민경. 나이스 버디. 2분 파가 됐습니다. 어허. 박현경 선수의 샷이 정말 좋았죠. 두 번째 버디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홀 전장이 상당히 긴 홀이거든요. 366m인데 지금 세 선수 다 굉장히 멀리 그렇죠. 왔어요. 뭐 약간의 뒷바람도 네. 불고 있는 것 같고요. 세 선수는 모두 외지로 와우, 굿샷. 박지영 좋습니다. 와, 쉽게 붙이기 예. 쉽지 않은 그런 피니치라고 했는데요. 와, 완벽한 샷이 나왔습니다. 박지영 선수가 여기서 한타 줄이면 선두를 또 한타 차로 쫓아갈 수 있습니다. 네, 나이스 버디. 웨지샷이 정말 좋았죠. 선두와 한타차 공동 2위로 올라왔습니다. 오, 와, 아쉽게 지나가네요. 김수지 선수는 전홀 파5 10번 홀에서 또 보기 하나를 기록했는데요. 네, 오늘 버디 없이 보기만 4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번 홀의 김민별. 자, 오늘도 이 홀은 네. 어려운데 잘했습니다. 와, 굿샷이에요. 네. 덩크를 할 뻔했네요. 박현경 선수는 그래도 왼쪽 페어웨이 왼쪽 편에서 샷을 하기 때문에 그 마운드를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샷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버디 시도할 수 있는 위치로 보냈습니다. 네. 어려운 홀에서 버디 기회. 아, 하지만 오른쪽을 상당히 많이 봐줘야 하는 까다로운 컷이에요. 오, 잘 와, 봐줬네요. 네. 나이스 버디. 아, 오히려 좀 어려운 퍼트가 더 지금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후반 이 인코스에서 네. 이 12번 홀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가장 그렇죠. 조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버디 퍼트.
와, 오, 나이스 버디. 박현경 선수가 전반 파5홀에서는 줄이지 못했는데요. 10번 홀에서 한타 줄입니다. 네. 내리막 경사를 거의 보지 않고 쳤어야 되네요. 네, 굿샷 좋습니다. 오르막에 좋은 위치 남겼습니다. 네, 13번을 오늘 피니치가 앞에서 6m에 타이트한 곳에 꽂혀 있는데요. 와, 우리 공략 좋았습니다. 네. 자, 이 퍼트가 들어갑니다. 네. 이재영 선수 이제 언더파가 됐죠. 오늘 버디가 없는 김수지. 오호, 이거 하나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참 버디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결과가 어떨지요? 와, 좋은 페어웨이로. 네, 네, 너무 정확하게 한가운데로 왔어요. 아무래도 오늘 핀이 앞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네, 우드로 티샷을 했던 박현경 거리가 좀 남아 있습니다. 아, 네. 그린이 조금 솟아 있는 그린인데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샷을 구사해야 할까요? 네, 공이 떨어지는 지점부터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공을 띄워줘야 할 거고요.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경사도 봐야 합니다. 오, 박현경! 와, 이거 들어갔다 나옵니다. 아하, 많이 아쉬워하네요. 확실히 네, 쇼게임에 강해요. 아, 들어갔다고 흔들었는데. 아, 손 들어서 안 들어갔어. 네, 미리 손을 들어서 안 들어갔대요. 뭐 김치국을 먹어서 안 들어갔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멋진 어프로치였죠. 오늘 이 조 선수들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한데요. 네. 박지영 선수 거리는 좀 있지만 충분히 한번 노려볼 만한 위치예요. 들어가면 공동선두 박지영. 와, 와. 네. 박지영 선수도 아쉽습니다. 14번 홀에 이재영. 네. 아, 조금 더 런이 생겼다면 조금 더 핀 쪽으로 좀 흘러 내려올 수 있었는데요. 버디 퍼트 떨어집니다. 아, 네. 네. 나이스 버디. 지금 마운드 위에 공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내리막이 있는 위치였는데 잘했어요. 버디 들어가네요. 티샷이 정말 좋았죠. 오르막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잘 가져다 놨고 버디로 연결했습니다. 네. 드디어 한타 만회했습니다. 자, 가장 짧은 거리가 남게 됐는데 여기서 좀 정교한 웨지샷 필요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가야 돼. 자, 아, 앞쪽. 아. 전예성 선수는 페어웨이로 티샷 잘 왔습니다. 오호, 좋아요. 네. 완벽한 버디 네. 기회예요. 자, 황유민 선수는 좋습니다. 와, 런이 조금만 더 발생을 했다면 네. 홀 쪽으로 좀 굴러 내려올 수 있었는데요. 네, 이 퍼도 잘 태워줘야 하는 퍼시죠. 오, 잘 봤어요. 와, 황유민 성공합니다. 네. 와, 상당히 경사가 있는 네. 위치에서 좀 상상력이 필요한 그런 네. 퍼시였는데 잘 쳤습니다. 123m 남아 있습니다. 여기 오르막도 좀 있네요. 네, 핀 뒤로는 공간이 4m밖에 되지 않고요. 그린을 넘어가면 또 벙커가 있습니다. 오호, 네. 박현경 또 한번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박현경 선수는 버디 기회. 아하, 네. 자, 이렇게 박현경이 공동 2위로 올라섭니다. 버디만 4개. 아. 예상 커트라이 스코어 2 오버파. 아, 이 퍼스를 반드시 성공해야만 커통과의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 네, 마지막 버디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한국 여자 오픈에서 준우승 기록했던 김수진인데 아, 오늘 참 김민선 아, 네. 마지막 버디로 마무리했습니다. 와, 오늘 김민선 선수도 너무 힘든 하루였는데요. 그렇죠. 박현경 두 번째 샷. 자, 넘어와서 좋아요. 굿샷. 와, 네. 거리가 아주 딱 맞았기 때문에 네. 마운드의 경사를 타고 홀 쪽으로 잘 굴러 내려왔습니다. 네, 이 전홀의 첫 보기가 나왔는데 한타 만회할 수 있겠어요? 네, 나이스 버디. 다시 박현경 공동 2위로 올라갑니다. 오늘 티샷이 좋았는데 이번에는 왼쪽으로 황유민 선수가 이렇게 좀 강하게 네. 샷을 할 때, 강하게 휘둘렀을 때 더 왼쪽으로 휘는 그런 공이 나오거든요. 자, 프로비저널 볼을 쳐야 하지 않을지요. 돌아가겠습니다. 아, 돌아가네요.
세이프 사인이 오지 않았다면 프로비저널 공을 그렇죠. 치고 왔을 텐데 분명히 세이프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잠정구를 치지 않고 왔었거든요. 돌아가겠습니다. 있어요? 몇 번이니? 지금 3분 지났기 때문에 안 돼요. 있습니다. 아. 아니 있어도 지금 3분이 지났어요. 주어진 시간 3분이 지났어요. 스윙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클럽 헤드가 뒤로 조금 더 쳐져서 왔기 때문에 왼쪽으로 커브가 만들어졌었습니다. 다시 팀 구역으로 돌아와서 티샷을 했습니다. 네, 지금 스윙 좋았어요. 세 번째. 자, 벌타 받고 세 번째 샷이 됐죠. 또 네, 거의 그린 엣지까지 거리가 왔습니다. 오와 와. 저 앉아있다 움찔했는데요. 방향이 좋았습니다. 네, 앞서 박지영 선수 아까 웨지샷이었는데도 런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했거든요. 지금 뒷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 좋아요. 네, 박현경 선수 버디 기회 일단 만들었습니다. 마운드 전에 캐리를 했고요. 다섯 번째 샷. 네, 조금 짧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네. 버디 퍼 마무리합니다. 네. 아, 오늘 후반에 정말 힘든 경기를 했는데요. 네. 아, 그래도 마지막 홀을 기분 좋게 버디로 마무리를 했어요. 황유민 선수는 이 퍼트로 막아야 복입니다. 네, 박지영 선수 위치에서는 브레이크가 없었고 그 일직선상 지금 반대편에 황유민 선수의 공이 있거든요. 황유민 선수는 그 마운드의 영향으로 왼쪽을 조금 봐줘야 하는 퍼시예요. 했습니다. 아, 황유민 선수 펀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장타력이 있는데다가 이 퍼팅까지 받쳐준다면 상당히 무시무시한데요. 그렇죠. 자, 오늘 한타 줄인 황유민 선수죠. 네, 마지막 마무리를 아주 잘했습니다. 네, 버디 버디 기록하면서 공동 선두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 플레이를 참 잘했죠. 박현경 선수가 무려 오늘 5타를 줄였습니다. 윤이나 박현경, 안송희 선수까지 공동 선두. 김민주 선수가 한타 차로 추격을 하겠고 그리고 지금 두 타 차에 또 많은 선수들이 자리하고 있죠. 김지현, 지한솔 선수가 오랜만에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